이제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사시는 겁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고 힘든 일도 많고 고민도 많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그러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2019년이 이제 마지막 날을 앞두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날이 아닌 것이 감사한 거죠. 만약에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내 인생의 끝이 이렇게 왔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나? 지금 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 만약에 여러분이 은밀히 죄 짓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끊지 못한 죄가 있다면, 아직도 관계가 해결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만나게 되는 거 아십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날을 점검할 날을 주셨는데도 그냥 무심히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주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뭐 누구에게 손가락 받지 않게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잘하셨지만 한 가지 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잘 맺고 사십니까? 가족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는데, 직장을 위해서는 충성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점검해야 합니다.